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맨 밑에 보세요. 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실행시키면 시트가 몇 개 열려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세 개가 열려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시트에다가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얘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제1작업 한글로 쳐볼까요?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치시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바꿔보세요. 제2작업 엔터.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세 번째 것도 해볼까요? 제3작업 엔터. 시트의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세 개까지 했는데 하나 더 넣고 싶어. 그럼 오른쪽에 요일을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고, 그럼 시트 4가 생기죠? 제4작업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시트를 되게 많이 열어놓고 써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영업 관리를 해요. 내가 담당자예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 광주 지점도 있고 서울 지점도 있고 대구 지점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색깔별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 뭐 아무데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거기 보시면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아까 해봤죠? 이동, 복사, 코드, 시트 보호, 뭐 탭, 숨기기 모든 서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탭 색이 있죠? 탭 색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꿔버리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ITQ 기반으로 내가 설명이 되니까 그렇지 회사 가면 여기다가 뭐 경기 광주 지점, 서울 지점, 대구 지점 이렇게 시트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져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